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제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또 오는 12일 민중총궐기 집회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심상정 등 야3당 대표는 12일 촛불 집회에 함께 합류하는 것을 포함한 6개 항목에 합의했습니다. 6개 합의 항목은 이번 사태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명명, 12일 집회의 당력 집중에 적극 참여, 강력한 검찰 수사 촉구와 동시에 별도 특검과 국정조사 신속 추진, 박 대통령의 제안이 일고의 가치가 없음을 확인, 상임위 예결위를 통한 민생 국가안보 챙기기, 12일 이후 3당 대표 재회동 등입니다.